대한민국의 한 교도소. 영화 시작합니다. 오늘도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교도소 내 서열일이 범털. 그리고 그의 충직한 오른팔 왈왈. 끼라고! 소란스러운 상황에 범털이 돌아오고. 아따 선생님, 아기들끼리 야가다가 그런 것인 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곧이어 싸움이 시작됐죠? 하지만 이곳에서 그를 이길 자는 없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새로 들어온 태수. 그 휴가 오셨다 생각하시고 지내십시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협조하겠습니다. 거물 조직의 보스인 그는 보안 과장에게 돈을 주고 그를 매수하게 되는데요. 네모 가능하지? 우리 은행 263015 이쪽으로 3,000개 넣어. 그래. 형님 편히 쉬십시오. 아 그래 수고들 했다. 그렇게 그는 편안한 첫날밤을 보내게 됩니다. 한편 형님 밤늦게 웬일이냐? 범털의 귀에도 들어가는 그의 소식. 오늘 거물급 하나 온다더니 그 태수? 예 형님. 형님 계시는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무슨 관계야? 밖에 있을 때 형님 일 많이 했습니다. 범이 대박! 잠깐 쉬십시오 형님. 다음 날 보안과장의 지시로 태수를 만나게 되는 범털과 사형수. 이쪽은 우리 사동의 빨간 명찰. 이렇게 뭐 서로 알고 지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신세 좀 지고 가겠습니다. 저한테 신세 줄 게 뭐 있나요? 우리 회장님 아시죠? 글쎄 옵시다. 오다가다 한두 번 본 것도 같고. 둘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정 회장이라는 사람이요. 형님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악연이라면 악연이지. 과거 범돌은 의뢰를 받아 태수를 처리하러 가게 되고 공사대금 5억을 안 주고 진상을 부리는 건축주가 있었나 봐. 태수 한쪽 다리를 못 쓰게 해달라는 거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형님 이게 웬일이요? 하지만 고향 동생의 등장으로 기회를 놓치게 됐죠. 부모님은 잘 계시냐? 예, 덕분에 건강하십니다. 근데 태수 형님한테 뭐 돈 빌리러 오신 거... 어쩐 일로... 법소사. 형! 너 봐서 그냥 간다. 그는 동생을 위해 의뢰를 포기하게 됩니다. 몇 년 후에 코스닥 상장하려는 회사에 돈 빌려주고 회수가 안 되니까 그걸 강제로 뺏어서 우회 상장으로 대박친 거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거물급이 된 태수. 뭐 나쁜 쪽으로는. 회장님이시다. 인사드려라. 그는 본격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세력을 확장하려 하는데요. 봉천동 89 밥입니다 형님. 이름이 뭐라고? 형님 영어 이름이 밥, 성이 조. 오해 마십시오 형님. 조 밥입니다 형님. 봉천동 조밥입니다. 아 네가 그 조밥이냐? 예 형님. 그 또한 건달들이 마음에 드는 듯 보이죠? 아이 새끼 인상 좆같네. 인상표? 예. 우유 만남의 광장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범털레 무리들. 늘상 해오던 대로 그들은 운동을 시작하고. 아이 새끼들 날도 더운데 지랄들 하네. 하필 막내 한 명이 그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아이 새끼야 일로와. 태수에게 잘 보이고 싶은 한 명이 시비를 걸게 되는데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용주골 가해차 이들아! 뭐?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아니 우리 큰 형님도 계신데 이렇게 먼지 날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깜짝이야. 에이, 누가 네 큰 형님이야? 에?
여기선 내가 범털이야 이 새끼야. 그의 한마디에 태수는 굴욕감을 느끼게 되죠. 가자. 무시하십시오 형님. 그를 위로하는 족밥. 형님 봐버릴까요? 하지만 어디든 성공 욕구를 가진 인간은 있는 법인데요. 범털이야 범털. 범털 배때기엔 칼 안 들어가? 네 이름이 왁구라고? 예 형님. 난 너의 이 맑은 눈빛이 마음에 들어. 갑자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범털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날 밤 홀로 샤워 중인 범털에게 다가서는 무리들. 샤워나 해라. 조팝은 공격을 시작하고 얍! 2단 옆차기! 네이년! 머리채도 잡히게 됐죠? 결과는 범털의 승리. 에이씨 샤워 다시 해야 되겠네. 하지만 태수는 비열하게 간부까지 동원하는데요. 헌망이다! 일체 동작을 금지한다! 옥돌아 당장 벽보 사! 범털의 싸움을 명분으로 징벌하려는 과장. 삼천교육대 같은 건 싹 다 밀어버리는 거지 이 새끼들. 뭐야 너희들은? 동작 그만이라며. 야! 이 새끼들 당장 끊어라! 아이 알았어 알았어. 안 나오고 뭐하나? 바로 그때 어떤 놈이든 이 방 안에 들어온 새끼 내가 반드시 모가지 딴다. 위기의 순간 사형수가 나서게 됐죠? 너만 손해야. 어이 보안과장 당신이 손해지. 나야 어차피 끝난 놈인데 여기서 피타하고 뒤져버리면 소장으로 진급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태수가 손을 쓴 걸 눈치챈 그는 과장을 협박해 상황을 무마시키게 됩니다. 다음에 올 때는 소장 불러오셔야이 교도소는 확 불사질러 볼랑께.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형님. 범터를 뜻대로 할 수 없자 그는 안달이 난 듯 보이고. 아니 처제 돈 받아주다 빵이 온 주제에 범터리 어쩌고 저쩌고. 가짜는 새끼가. 회장님이 다른 사정으로 전방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왜? 자존심 있지. 과장의 말에 굴욕감마저 느끼게 됐죠? 이런 병신 새끼들. 죄송합니다. 제가 고민을 좀 더 하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어느 날 범털 무리에 한 멤버를 본 태수는 또 다른 계획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너 회장님하고 일 한번 해볼 생각 없냐? 예 형님. 불러만 주시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형님. 너 내가 시키는 일 다 할 수 있어? 자기에게 온 큰 기회를 거부하지 못하는 그입니다. 그날 밤 그리고 떠오르는 기억. 선고일 얼마 안 남았지? 3주 남았습니다 형님. 그래 넌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나갈 확률이 높긴 한데 난 말이다 네가 이쪽 세계에서 발을 뺐으면 좋겠다. 건달이 뭐냐? 남의 물건 뺏는 게 건달 아니냐? 넌 마음이 여려서 이쪽 생활하고는 안 맞아. 자신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범털과의 기억에 결국 범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범털을 제거하려는 태수의 의지는 계속되었고. 이 친구가 바로 이태원의 전설 KTX 특실입니다. 근데 왜 KTX 특실이냐? 그 무궁화나 쇠마을호보다 KTX가 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특실! 과연 믿어도 될까요? 들어갈 때 가지고 가세요. 한편 과장은 사형수를 불러내 달래기 시작하는데요. 그 지난번 오해도 풀고 우리 그 찰떡같이 지내보자는 의미로. 범털이 한 번만 더 말썽을 피우거나 민원 들어오면 전방 조치 시킬 수밖에 없어. 그들은 범털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하려는 듯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줘. 곧이어 바닥에 떨어진 메모를 발견한 사형수는
태수와 그들이 모두 한패라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형님, 하나 드시죠. 그래. 웬일로 떡을 놔주냐? 맛있죠? 안에 쥐약 넣었는지도 몰라요. 쥐약은 무슨... 범터 형님! 형님! 어이! 반장님이 뵙자고 하십니다, 형님. 무슨 일로? 갑자기 범터를 보자는 반장. 오후에 면허 올 거니까 그때 간다고 전해줘. 아, 예, 형님.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형님. 가봐. 예. 아니, 무서운 게 아니지. 그리고 오후가 되자 왈바리를 찾아온 반장의 부하. 뭐요? 범털 형님이 영치실로 오시라 합니다. 응, 그래요. 하던 얘기 마저 끝내고 할게. 아니, 오라면 오시지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실까. 무언가 상황은 의심스러운 듯 보이는데요. 아이고, 안부 좀 낀다는 반달이 왔어? 하지만 그 자리에 범털은 없었고 태수무리는 범털을 공격하기 전 오른팔부터 처리하려던 거죠? 어디있습니까? 뭐 날이냐? 곧이어 날, 반장을 찾아온 범털. 떡도 좀 가지고 와라. 예, 형님. 그럼 주스라도 한잔 하시죠. 됐고, 나 우린 한잔 다오. 예, 형님. 밥솥아. 그래서 본론이 뭐야? 물려보십니다, 형님. 너 나 마셔라. 아, 전 괜찮습니다, 형님. 마셔, 이 새끼야! 범터를 기지에 그는 약을 탄 물을 마셔버리게 됩니다. 대성님한테 고개 숙이면 안 되겠습니까? 곧이어 시작된 반장의 회유. 너 지금 내가 핫바지를 보이냐? 그 삼국지에도 나오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상책이다. 그 얘기는 손자 병법에 나오는 얘긴데. 삼국지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싸우지 않고 지는 건 닥칠색이다. 결국 야! 아버려! 예! 범털은 홀로 태수의 무리를 상대하게 됐죠? 야! 비열한 그들은 왈왈이도 인질로 잡아놓고 있었는데요. 영화에서 본 말이지. 이럴 땐 꼼짝달싹 못하거든. 자, 시작해. 많이 지친 범터를 연이어 공격하는 특실. 바로 그때 기지를 발휘한 왈바리는 탈출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반갑다! 저항해놓은 놈들 발표해도 좋다! 쏴버려! 태수는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는데요. 너희들을 폭력과 폭동죄로 체포한다!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2020년 개봉한 이 영화는 뛰어난 싸움 실력을 가진 주인공 범털이 반대파 두목인 태수를 만나며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범털에게 불만을 가진 태수는 온갖 비열한 술수를 이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범털은 이 모든 걸 슬기롭게 해결하고 사활을 건 마지막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요. 오랜 연기 경력의 이설구 배우가 범털로 분해 노련한 연기를 보여주며 교도소 내에서 일어날 법한 다양한 소재들과 직접 소화한 액션신들로 우리에게 리얼함과 재미를 주게 됩니다. 또한 1년 뒤 이보다도 강렬하고 거친 남자들을 보여주는 범털2가 개봉되어 많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액션을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조폭 영화의 기본틀을 충실히 지키며 제작된 영화 범털은 넷플릭스와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멋진 남자들의 우정과 B급 감성을 잘 표현한 영화 범털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